불편하게만 여겨졌던 한옥이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전통의 멋과 편리함을 고루 갖춘 한옥 공공 건물, 그리고 한옥 숙박과 전통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한옥 마을까지. 도심 속으로 성큼 들어온 한옥을 만나본다. 여기는 서울 인왕산 자락. 자연과 하나인 듯 어우러진 한옥이 보인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서자 현대식 시설의 책이 가득한데, 겉과 속이 다른 이 건물의 정체는? 바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옥도서관.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를 사용해 고풍스러운 멋이 느껴지고, 지하에 위치한 열람실에는 문학특화도서관답게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한 문학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 여기는 서울 성북구 흥천사내에 자리잡은 멋스러운 한옥. 들어서자마자 이번엔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한편 이곳은 도심 속 한옥마을인 북촌 한옥마을. 대부분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 들어가 볼 수 없지만, 한옥 체험사리를 이용하면 누구나 한옥 숙박 체험이 가능하다. 안내센터의 소개로 찾아간 한 게스트하우스. 이 집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동양화가 배렴의 집을 개조한 이곳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운치가 있어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찾는다고 한다. 아늑한 방에 이부자리를 깔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감상하노라면, 오늘만은 당신도 사극의 주인공! 뿐만 아니라 이곳 한옥마을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한 문화체험원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체험을 시작하는 관광객들. 이들은 먼저 한국식 다도에 따라 전통차를 마셔보고, 한국의 인사법과 절하는 법 등 간단한 예절을 배워본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안한데스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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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하시미떼 구다사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떼 구다사이. 보이까? 자, 고래가 신년노 세베데스. 한복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은 기념사진으로 남기고. 김치. 이어서 한국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 만들기 체험까지. 낯선 땅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문화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도심 한복판에서 우리의 멋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한옥.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한옥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깝게 들어오기를 기대해본다.